새로운 강의 장치 잠깐 보여드린 비대면과 대면에서의 수업하는 교실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스티브 잡스처럼 공간에 서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저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 위에 있는 화면처럼 그냥 이런 작은 전자칠판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에듀테크 전시회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 아이스튜디오의 방식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간단히 한번 더 이 강의 장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전자펜을 가지고 잠깐 제가 가서 여기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칠판이 여기에 있는데 이 칠판에 있는 강의를 하는 것은 교실에 수업을 하는 거죠. 이 대면 수업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비대면으로 한다. 여기에 제가 이제 펜에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우리 이제 AI라고 하는 거죠. AI 방식에 의한 수업을 하는데 인공지능으로 하는 전자동 방송국 뭐 이렇게 거룩하게 이름을 달아왔습니다. 방송국에 가면 사람이 많죠. 카메라맨도 있고 PD도 있고 강사도 있고 한데 그것을 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한다. 크로마키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칼라키에 의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배경이냐 사람이냐 아니냐를 자기가 측정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인식하고 보이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인공지능 크로마키 방식. 여러분이 줌에서 본 것과 같이 그런 방식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람을 보면 배경하고 뒤를 알듯이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포토샵 같은 데서 영상 아닌 이미지는 많이 나왔는데 비디오를 하는 것은 이 배경과 카메라 비디오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요즘 연구에 많이 나오면서 달인도 그 기술의 알고리즘을 써서 최초로 인공지능 크로마키 그걸 강의에 작용하는 방식을 넣어서 여러 가지 특허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하이브리드는 뭐냐? 그것은 지금 이제 제가 저 앞에는 줌으로 나가는 비디오가 저기 있는 거죠. 제가 여기에 지금 이 줌 화면을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이 줌을 켜서 저희 이제 이쪽에 보이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스크린을 보여주면 저 앞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그 줌으로 나오는 장면과 이 장면이 같이 나오고 있고 또 이쪽 이쪽에서는 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이면서 나가게 되면 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 안에다가 이 화면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하게 되면 파워포인트는 뭐냐면 칠판에 나온 거죠. 칠판에 나온 화면을 카메라로 찍으면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은 좀 지저분하게 되죠. 한번 제가 그 카메라 찍은 걸 보여드리면은 이 안에 지금 이 크로마키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화면에서 강의하는 것을 찍는 게 되죠. 4K 카메라로 저 2K 카메라긴 한데 이렇게 써서 여기다가 이제 쓰면서 뭐 이렇게 쓰면서 갈 수 있죠. 이런 방식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크로마키 시키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돼서 나가죠. 그것이 차이입니다. 크로마키를 안 했을 때 나온 화면에 칠판으로 했을 때에 만드는 방식을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까?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방식이라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하는 것은 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실시간 강의 녹화 이런 방식으로 녹화가 됐을 때 예술적으로 어떤 편집으로도 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 또 유튜브 방송이 된다. 페이스북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대면 수업이 되는 방식과 비대면 되는 방식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하이브리드 수업이 된다. 교실에서는 그냥 칠판 수업하는 거죠. 근데 교실에 오지 않은 원격 교실에서는 하이브리드 강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쓰면 제가 잠시 생각을 좀 바꿔서
이 안에 있는 그 방식들이 뭐냐? 이것이 그 원터치다. 원터치는 뭐냐면 혼자서 하는 거죠. 선생님 혼자 아무도 작동하는 거 없이 세팅해 놓은 그대로 가는 거죠. 스튜디오를 이렇게 하고 카메라 이렇게 된다는 걸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멀티 입력이 됩니다. 아까 한 것처럼 저 스크린에다가 전자칠판 것이 나오기도 하고 학생이 보이기도 하고 비대면 수업이 되기도 하고 줌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해서 갈 수가 있고 이 스위처 효과가 실시간으로 다 일어나는 거죠.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된다. 여기에는 입력이 카메라들 실제 우리가 여러 대의 카메라 아까 보인 것처럼 또 스크린 이 장비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거를 해서 이 아이보드 다리매 칠판에는 카메라들을 많이 연결도 하고 또 화면을 여러 개 연결해서 다 인풋이 된다. 뭐 줌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뭐 다양한 믹서 스위처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 이 안에 다 되니까 이 믹서 스위처가 돼서 여러 화면과 여러 레이어를 써서 간다. 자동 PD에서 움직여진다. 이런 복잡한 것들이 다 방송국에 있는 모든 장비 하나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지금 이제 노트북에 쓰고 있는 물론 노트북이 이제 성능이 좋을수록 좋죠. 뭐 게임 노트북이 더욱 좋고 노트북에 설치를 해서 갈 수 있다. 또 전자 교탁형으로 제공되어진다. 또 이렇게 그 초등학교 같은 데 쓰고 있는 그 데스크 형태로 해서 지금 여기 있는 그 모니터에 이제 교실에 가서 여기 보면은 이런 모니터들이 선생님이 강의할 때 이 그 학생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이 앵글이 다 조정되는 제가 이제 뭐 한때 강사도 했고 또 외국에 잠깐 강의도 했고 했는데 역시 학생들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모니터가 앞에 가리면 안 보이니까 저것을 다 공학적으로 만들어서 했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아이보드 이 전자칠판도 높낮이 조정이 돼서 칠판이 좀 크니까 요즘 뭐 85인치도 있고 95인치도 있고 98인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큰 거 되면 키가 작고 높은 사람은 높이가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다 조정되게 강력하게 모터로 되게끔 만들어서 아주 튼튼하게 만든 것이 아이보드 전자칠판이고 이 옆에 있는 이 옆에 두 개는 이제 참고로 해놨는데 이것은 뭐 저 모니터를 뒤로 더 뺄 수도 있고 여러 대를 보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 한 교실들 가보니까 교실 안에 테레비가 많이 붙어있던데 그런데 그냥 연결할 수 있게 해서 장면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노트북에 이렇게 모니터를 한 두 개 더 놓고서 하죠. 두 개 더 놓고서 교실에 쓸 수 있는 노트북 버전도 있고 또 데스크형도 있다는 뜻이고요. 이 안에 보이는 이제 그 특허 기술들이 뭐냐. 이것을 방송국을 그 데스크탑 방송으로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또 그것을 전자동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인공지능으로 PD가 하는 지능적인 기능이 장비가 하자 이런 것들을 넣은 것이고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은 이제 그 스튜디오가 되겠는데 방송국에 가면 다 그렇죠. 먼저 어디서 찍을 겁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방송국에 찍는 장소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스튜디오의 세트라는 거죠. 책상도 갖다 놓고 세트를 꾸미고 하는 걸 전부 우리는 이 가상 교실 스튜디오를 하는데 이거를 디자이너가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하는 강의에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3D, 2D들을 다 제공해서 이 그 소위 그 레고 빌딩 하듯이 하는 특허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선생님들이 만들 수 있다. 물론 한번 만들면 뭐 매일 같은 걸 써도 되지만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이 있어서 그 카메라로 그 움직이고 장면이 여러 개 돼야지 스튜디오가 되죠. 그 PD가 이제 훌륭한 PD들은 카메라가 뭐 8개 정도 이상을 막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PD들이 카메라 여러 개 쓰듯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카메라 액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카메라는 지금 저를 찍는 카메라 하나가 있지만은 여러분은 세 개의 변화, 이게 ISO 300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제 각 스크린 크게 나올 때 그걸 포함하면은 이제 네다섯 개의 다양한 장면을 바꿀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무드하게 움직이면서
마치 방송에 하던 것처럼 합니다. 오늘 조금 더 이 다이나믹하게 보이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칠판에, 이런 스튜디오에 방송국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 스튜디오 세트가 있고, 여기 카메라들이 있고, 카메라맨들이 있고, 이 방송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스위처 믹서.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서 스위처 믹서, 가상 칠판, 또 PD가 없어도 되게 하는 거, 카메라들이 움직이는 이 자동 지미집,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다 자동으로 방송국이 여러분 교탁에, 여러분 칠판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 우리가 과거부터 여러 가지 특허들을 많이 낸 것이 강의실 아까처럼 만들고, 또 전자칠판이 있어서 강의에는 전자칠판이 중요하죠. 교실에 칠판을 가지고 어떻게 찍느냐가 제일 어려운 거니까. 근데 가상 카메라 기술을 넣어서 우리가 전 세계 최초로 만든 트랙리스 방식의 가상 스튜디오. 트랙리스라는 단어를 제가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방식을 써서 지금 뭐 여러 나라에서 카피도 하고 그러는데, 국내에만 특허를 내놨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술을 써서 이제 가상 스튜디오를 하게 됐다. 그리고 이번에 만든 스마트 PD와 인공지능 기능에 의해서 더욱 인텔리전트한 방송이 돼서 그것이 우리가 교실을 방송국으로 하고 여러분 노트북, 데스크탑 방송국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이런 기능들, 선생님과 칠판을 가상교실에 합성하되 학생들이 칠판 볼 때는 칠판이 커지고 선생님 볼 때는 선생님 커지게 하는 다양한 것을, 장면을 뭐 12개가 자동으로, 24개 자동으로 되면 5000, 7000 시리즈가 있고, 또 이제 좀 더 간단한 것들은 4개로 하는 거는 이제 200, 또 6개로 하는 건 400, 뭐 이렇게 올라가서 기능들이 변화하게끔 됩니다. 예. 풀스크린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장면이 좀 늘었는데,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강 200 시리즈도 있고, 400 시리즈도 있고, 씬도 이렇게 변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 노트북을 가져, 여기 노트북만 가져오면 우리 아이 데스크, 아이 렉턴이라고 하는 전자교탁에 의해서 이 PPT 수업을 그냥 하면, PPT 수업을 하면 이것이 자동으로 지금 여러분 보는 것이 합성돼서 나가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뒤에다가 저 합성되는 화면을 보면서 해도 되고, 비대면 학생 옆에다 켜놔도 되니까 교실 안에 학생들이 비대면 학생과 대면 학생 같이 보는 교실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방식의 수업을 저희는 하이브리드 수업이다. 줌으로 원격으로 하든, 또 다림에 제공하는 아이스드 미트라는 걸 써서 하든,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또 내일 제가 올려드릴 거는 자동 트래킹, 이제 교실을 막 다닐 때에, 지금은 이제 트래킹 카메라가 아니지만 이런 효과를 한 거고, 선생님이 이제 강의실 다니면 따라가면 되죠. 따라가지만 선생님은 항상 여기에 있게 되는 그런 방식에 의한 이 자동 수업 녹화 시스템을 가지고 또 더 다양한 것들하고, 이 저희 다림에서는 4K 트래킹이 하지만 이번 특화에서는 트래킹을 더욱더 정밀하게 트래킹하는 방식을 써서 아마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트래킹이 아니라 인텔리전트 트래킹, 트래킹 카메라 AI 트래킹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그거보다 더 고성능의 트래킹을 하도록 해서 이 강의 문화의 새로운 내용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 하이브리드 교실, 아이스튜디오는 하이브리드 교실 강의 장치다, 자동 온라인 교실이다 하는 거로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교탁을 써서 하는 거, 또 이렇게 그 아이데스크라는 걸 써서 하는데, 이때 이 옆에는 지금 두 개의 스크린에, 두 개의 프로젝터에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줌의 학생들과 하이브리드 강의, 지금 여러분 보는 이 장면이 나가게끔 또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TM으로, 트레이드마크로 그 메타교실이라는 것을 만들어봤습니다. 메타교실. 메타가 이제 멀티보다 좀 조금 더 범용의 그 메타, 다양한 교실이 되는데, 그 이유는 교실 안에 온 학생들이 다른 교실과 다른 줌이나 또 아이스톤 미트나 팀스 같은 걸 써서 프로젝터로 교실을 보이면 되잖아요. 다른 교실 같이 있을 때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그렇게 느끼는 거죠. 교회에서 다른 지교회들이 다 보이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이 교회나 저 교회가 같은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메타 교실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저희는 지금 이 화면,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프로젝터로 뭐 150인치, 200인치 보이고 하는 수업을 보는 것이 지금 전자칠판만 보면서 하는 수업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칠판을 쓰는 건 선생님 강의를 해야 되니까 쓰지만, 그것을 옆에 프로젝트에 크게 이 화면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수업이 이 낫다. 그렇게 되면 대면 교실도, 특히 그 교실이 큰 데들 있잖아요. 그 대형 교실 같은 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되고, 교실 안에 있는 많은 그 TV에는 이 화면을 뿌려주게 되면 학생이 선생님 볼 때와 칠판 볼 때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스마트 그 강의실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뭐 이렇게 보이는 화면, 선생님이 크게 보이는 화면, 또 선생님 작으면서 PPT가 크게 보이는 화면, PPT만 보이는 거, 이런 것은 이제 ISO 200이라고 아주 저렴한 솔루션이 또 있고, 또 200K도 있고 300도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 가격대가 이번에 조달에 다 등록이 돼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실제 그 제가 그 과기부에 계신 과장님 발표하는데 가서 그 과장님과 그 노트북 화면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거를 유튜브로 보내는 방식의 그 교실을, 하이브리드 교실을 보인 적이 있고요. 이건 역시 다 교실에 설치만 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이브리드 강의실 및 원격 스마트 교실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즉 교실에서도 선생님이 지금 아이스튜디오 방식에,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방식으로 화면에 크게 보이고 하는 방식의 수업을 하는 것이, 저는 선생님이 크게 나왔다가 또 자료가 크게 나왔다 하니까 더 낫다. 프로젝터는 요새 뭐 가격이 많이 대중화가 돼서 300인치로 킬 수 있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크게 해서 학생들이 좀 멀리 앉아도 시원하게 볼 수 있다. 그것이 영화관 보는 것처럼 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줌으로 그대로 옆에 있는 많은 교실에 같은 크기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발표자 모드로 해놓은 선생님 자료와 학생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있는 이 로컬 클래스, 여기와 학생들이 있는 저쪽 클래스가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 수업을 하이브리드 교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시대 새로운 방식의 교수 수업 방식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희는 이 노트북으로 하는 아이스튜 노트북 버전, 또 PC가 있을 때 이미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소프트만 얹어서 서버를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크로마키가 없어도 된다. 아주 방송국처럼 고화질로 하려면 다림의 유명한 크로마키, 저희가 한 알고리즘은 전세계 유일한 알고리즘입니다. 어떤 것보다 더 편하고 고화질로 방송국에 다 썼던 그 크로마키를 써서 해서 이 그린이 없어도 된다. 있으면 더 정밀하게 된다. 그거고, 이 노트북 전자교탁, 이것은 전자교탁 안에다가 이 듀플리케이터들을 달아서 전자교탁만 노트북 가져오면 여러 출력이 만든 모니터들의 하이브리드 또 저 줌 교실 이런 게 다 보이고 프로젝트로 연결되기 편하게 했습니다. 딱 연결하면. 그래서 아이스튜 노트북 형 전자교탁이 있고, 또 이렇게 아예 그 PC가 들어가 있는 전자교탁에 그 모니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 파워포인트도 보이지, 또 그 와콤으로 이렇게 그림도 그려야 되지, 이런 게 다 빌트인 돼 있는 아이렉턴 전자교탁이죠. 아이렉턴이라는 게 있고, 조금 더 고성능으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선생님이 하려고 그러면 이 모니터가 최대 6개까지 달린 높낮이가 되고 각도가 조정되는 이 아이데스크를 넣어서 선생님이 이제 이동하지 않고 항상 본인이 쓰실 때는 강력한 아이데스크 스튜디오를 놓거나 셀프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우리가 실제 이제 크로마키를 쓴 교실을 한번 테스트해 본 그림인데, 이 제품들에 의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 하이브리드 강의 교실이 뭐냐? 이것은 대면 수업만 하면 그것이 그 비대면 수업이 된다는 것이, 대면 수업을 하면 알아서 비대면 수업이 자동으로 되고 녹화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대면 수업을 하면 된다. 그럼 선생님은 그린이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냥 일반 수업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뭐 칠판을 가져왔든 전자칠판을 하든 프로젝터를 하든 하게 되면 그 옆에 두 개의 TV나 프로젝터에는 이 하이브리드 강의가 학생들이 나오는 거죠. 이 두 개가 나와서 텔레 교실, 프레젠테이션 교실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실을 디지털 세상으로 옮기는 디지털 트랜스폼 시대가 돼서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 오늘 이제 아이보드라는 칠판을 써서 했는데 교육대전에 이번에 다림에 그 총판을 하고 있는 우리 그 나이치넷이라는 부스에 오시면은 아마 나이치넷 팀들과 다림 팀들이 열심히 여러분에게 교실의 혁신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디지털 트랜스폼에 대한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새로운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멋진 그 교실이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